다음에는 또 여수에서 준비한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아주 날카롭게 만나보았는데 네. 여러분 그 청춘이라고 하면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를 이야기할까요? 저는 제가 인정할 때까지는 청춘이에요. 아하, 뭐 나이 필요 없어요. 네네. 청춘? 숟가락 힘... 이런 멘트는 좀 어르신들 멘트 아닙니까? 여러분 어찌됐건 네. 뭐 여러분의 열정이 다하는 그 순간 그렇죠. 바로 그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한적한 구도심에 자리한 여수 중앙시장 청년 사업가들의 기회의 터전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당찬 청년들이 시장의 내일을, 지역의 미래를 경청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틈나는 대로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달려가 몸으로 부딪히고 발로 뛰며 끈끈한 의리를 남는 하루 지금 따라갑니다. 여수 분들 한 번! 네, 아, 이곳이 바로 꿈뜨랑몰의 공간인데 이곳에 말이죠. 특별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추억을 소환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딘지 여긴가요? 오. 오. 안녕하세요. 어, 추억의 소환 장소입니다. 반생활맨. 시장 내리는 거잖아요. 네. 반장님이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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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아, 이곳이 추억을 소환하는 곳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어릴 적, 제 어릴 적 시절에 못 봤던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옛날 물건들부터 이제 네네. 지금 이제 또 젊은 세대까지 이제 볼 수 있는 추억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야, 입구부터 눈길을 확 사로잡는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이 공간! 옛날 교복 좀 입었다는 우리 형님 누님들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로버트 태권비 아시죠? 오래간만이네요. 그 시절 어린이들이 장난감 이거 아십니까? 말하고 총! 그리고 김기빈 아나운서의 열정적인 놀이 딱지. 어, 나 깜짝이야. 나 옆에 인형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인형 놀인 줄 알고. 열정적인 인형. 마지막 세대거든요. 교련 마지막 세대인데 아 의상이 근데 저희가 입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추억의 교련 복이 최근에 바뀌죠.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완전 옛날 그거하고는 다르게 조금씩 업그레이드 이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옛날에는 뭔지 찾아보십시오. 여러 낙하산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대구리만큼은 낙하산이 없었거든요. 옛날 그 추억을 소환하셨던 분들은 근데 여기서 좋아하는 사람이 김기빈 아나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옛날 생각 나네요. 있었는데 낙하산은 없었어요. 하지만요 현실에 맞게끔 조금 개량돼서 이렇게 교련복을 또 소환하게 나오더라고요. 저 고등학교 6학년 네. 네. 어, 죄송한데 황사부가 있어요. 진짜 앞에 사는 거 같아. 제가 날카롭게라고 아.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 바로 받았습니다. 날카롭게. 멋져 보이시나요? 아, 좀 부끄러웠습니다. 아,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입고 추억을 한번 소환해 보았으니 어, 여기도 옛날 여기도 옛날. 어, 경미한 걸. 느껴지시죠? 아, 요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이제 요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삐삐. 아, 아, 네, 저는 알죠. 네. 저는 이 세대인데 요 세대인데 예전에 저 브랜드 가지고 있으면 비싼 브랜드였어요. 아, 그래요? 야, 옛날 세대가 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거든요. 아, 이제 허리 찰리면 끝나는 일이죠. 오, 저 번호 아십니까? 요걸 아시려나? 사랑해 이러셨대요. 심판입니다. 자, 옛날 물건 보는 재미에 푹 빠진 친구들, 이 어린 시절 기억을 아마 총 동원해보고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있었습니다. 뭐, 쫀득이도 보이고요. 네네. 메이처도 보이네, 메이처. 홍알탄? 홍알탄 있으니까 저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우리 친구들은 신기해하잖아, 지금. 네, 딱지 그 뭐, 입으로 퍼 해가지고 하는 거랑 날리기 이런 거 유행했거든요.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아, 저 옛날 교복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아, 친구들하고 다 같이. 와, 입어보니까 어때요? 아, 너무 편하고. 하고 뭔가 옛날을 아니야 자기 옷이야 너무 어울린다 예쁜 것 같았어요. 네.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추억이 돋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때 많이 네. 먹었던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부모님들 궁금증머리도 많고 네. 교복은 저 시대 때는 아니었는데요. 보니까 좀 새록새록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오세요. 네. 귀여워. 네, 한때 여수의 중심 상가로 이름을 날렸지만 지금은 쇠락한 여수 중앙시장에 새롭게 들어선 청년몰 꿈뜨랑. 청년 상인들은 상가 본영을 넘어서 구도심의 번영과 원도심의 활기를 불어넣는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꿈뜨락을 찾아왔는데 자 꿈뜨락 이렇게 보기만 해서는 꿈뜨락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디저트 아니면 식당과
그다음에 꼬치, 옷가게,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소품, 그리고 조금 시간이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미용실도 가셔서 머리도 할 수 있는 이런 그 28개의 점포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 창업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이제 즐기면서 해보고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로 한번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창업에 이제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11년째 봉사를 하고 계신다. 네. 어떤 봉사인지 창업 얘기가 무슨 아니잖아요. 봉사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선 가서 제가 저쪽 계시면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운동장으로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랑 같이 네네. 여기서 무슨 봉사 활동을 한다고 저희가 또 여기로 오게 됐을까요? 저희 오늘 이제 유소년 저희 다문화 축구단하고 같이 축구하는 이제 봉사를 오늘 할 겁니다. 축구 대결의 봉사예요? 우리 유소년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통해 가지고 친해지는 뭐 그런 봉사 활동. 이것도 봉사 활동이에요? 그렇죠.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가정의 아이들이나 놀아주는 게 봉사가 되나? 도울 어머니 할머니 이제 이렇게 또 손녀들 그래서 이제 같이 또 어울릴 수 있는 축구 팀입니다. 이야, 새로운 봉사 활동을 이렇게 전개를 하고 계시네요. 네. 와, 우리 청년들 멋있습니다. 네. 얼굴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본인의 지금 좋은 일을 하면 소개는 받아야죠. 수비, 중앙 수비 맡고 있습니다. 이분들 철저하시더라고요. 역할이 확실하네. 역할들이 아주 포지션이 정확하게 왔다갔다. 전홍민. 소니. 미드필더입니다. 미드필더입니다. 자, 그리고 네, 저는 골키퍼입니다. 골키퍼. 골키퍼가 근데 약간 체격이 실력으로 비슷해요. 지금 저랑 비슷해서 저는 좀 의심을 많이 했어요. 무슨 실력을 여기서 다 보여주신다고. 저도 몸소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 팀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 건가요? 저희 팀으로 축구를 잘합니까? 그런데 저희 역시 여러분 슈팅 스타입니다. 시작하고 보니까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현진 씨까지 함께. 아, 그럼요. 일반하신다고 어울리면서 좀 정상적으로 변해가는 모습도 있고 또 성격도 변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나갈 운영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 너무나 활기차죠. 자, 우리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인사성 밝아요. 네. 2대0으로 이겨요 저요. 와, 2대0으로 이긴다. 있습니다. 상당하네. 어른 재산대로. 친구들 파이팅 한번 합시다. 2대0. 자, 하나, 둘, 셋. 피디가 보통이 아닌데요. 아니 이게 게임이 돼요? 어린이들하고 지금 어른들하고 한다는 게? 어린이들은 지금 20명 정도 돼요. 20명? 네네. 아우, 수비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제안이 없구나. 네, 그럼요. 자, 이렇게 저희는 인사와 함께 오, 나름 자리보자 시작을 했어요. 장난기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어서 뭐 기대하는 게 어느 정도일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의 축구 실력을 잘 알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기대됩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은하축구단과 슈퍼스타의 대결. 아, 저한테 아쉽어요. 자, 보세요. 제가 센터를, 저의 센터를 가지고 자, 저희 들어가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보이진 않지만 저 때문에 골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헛발. 아, 그럼요. 여기서도 금방 의욕. 아이고 또 의욕 사이사이로 너무 집중해서 보지는 마시고요. 네. 아, 박수만 치고 있고. 역시나. 자, 헛발질은 많이 하지만 우리 아이들. 오, 들어왔어. 골이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좋아하나요? 선호하는 분위기로 봐서는 국가대표 우승골 저리 가랍니다. 잘한다. 야, 우리 꼬마 선수들 정말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정말 잘했다, 얘들아. 어른들 마음이라든지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같이 와서 어른들이랑 아이들이 같이 뛰어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엄마로서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은 또 같이 해주고. 그렇죠, 아빠도 시간이 잘 안 돼서 못하잖아요. 같이 와서 해주시니까 너무 좋죠. 네. 우리 동네! 자, 어린날의 추억을 소환하며 시간여행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 언제부턴가 이곳은 나이를 넘어 세대를 넘어 누구나 갖고 싶은 즐거운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 발길 뜸했던 이 쓸쓸했던 시장 풍경은 사라진 지 오래고요. 꿈뚜락 청년 상인들이 중앙시장에 새로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시작 더불어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요수를 사랑하는 그들만의 소박하고도 따뜻한 열정이 요수의 곳곳을 더욱 환하게, 아주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네. 최현진 씨는 네. 체력은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결정적으로 따지면은 네.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린이들의 네. 그 의욕을 뭐 이렇게 꺾진 않았죠? 이기진 않았죠? 그럼요. 네, 이기진 않았죠. 저는 의욕보다도 아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매달리고 네. 하는 시간들이 예. 아, 정말 최고구나. 몇 대 몇이요? 몇 대 몇? 결론은 뭐 한 3대 1 정도. 아, 이기셨, 아 저희가 이긴 것 같아요. 아.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을 상대로 애들을 그렇게 이겨도 네.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이 청년들이 네. 정말 연탄 봉사부터 네네. 시작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봉사 활동을 또 네. 연결되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큰 마음만으로도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기 좋습니다.